프레데릭 5세에 의해 지어진 이 교회는 1894년에 완성된 바로크 양식의 교회다. 노르웨이산 대리석 장식이 유명해 대리석 교회라 불리기도 한다. 이 교회 앞에서 나는 그룬트 비히의 동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. 국민고등학교라는 새로운 교육 이념을 만들고 체계화시킨 그룬트 비히는 덴마크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. 그룬트 비히 교회는 그를 기리기 위해 덴마크 국민들이 기증한 벽돌로 지어졌다고 한다.